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철저하게 외치게 하고 조합장들에게 대해서는 최대한 느슨하게 사고 나면 아무 일 없는 듯 외면하며 면죄부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양계농가 등이 가입되어 있는 축협 조합장들이 고병원성 조플루엔자 확산이 예상되는 시점에 한가로이 베트남 여행을 떠난 사실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에 양평축협조합장, 포천축협조합장 등 고병화성 저플레인자 파동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외래 나간 조합장들은 모두 8명으로 확인되었고 8명 모두 안양축협연합사료공동출자조합의 조합장들이어서 안양축협연합사료공동출자를 배경으로 백과성 해외여행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조합 노동자위원장 민경신입니다. 오늘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축협의 공동출자한 조합장들이 12명 중 8명이 해외에 외유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거기에 앞장서서 방역을 책임져야 될 조합장들이 이 엄중한 기간에 특히 확정 판결까지 나고 있는 이 확산되고 있는 특히 포천 이쪽 지역에 조합장이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에도 AI 때 해외여행을 가서 규탄을 받았던 양평조합장이 또 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농협중앙회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조합장들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탄하고 시정시키고 그 조합장들의 징계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우리 저희 한국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에서는 명확하게 중앙에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합장들이 농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방역에 앞장서고 농민들의 아픔을 돌봐야 될 이런 책임을 막중한 조합장들이 지금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는 못하도록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